코로나19 안심은 아직 이른데 자가격리 이탈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30대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는 집에 두고 다른 전화기를 갖고 외출했다가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이틀 동안 무단으로 집 밖을 나와 형사고발된 30대 여성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왜 이탈하신 거예요? 밖에 나오고 나서 어디 들리셨어요? 이 여성은 이달 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밀접 접촉했습니다. 지난 9일 관할구청은 11일까지 자가격리가 예정됐던 여성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틀 뒤 집을 찾아간 구청 직원과 경찰이 무단 이탈한 사실을 확인해 고발 조치를 한 겁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구청에 신고한 휴대전화 외에 한 대 더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신고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른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외출한 겁니다. 여성이 신고한 휴대전화의 위치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이 핸드폰이 두 개다 한 거고 저희들은 그 핸드폰 두 개지 모르겠고 우리는 연락이 되는 핸드폰을 한 거니까. 고발당한 여성은 가족이 위독해서 외출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여성은 서울 마포구의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이기를 피했지만 오늘 27일 이후 이 같은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받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지정된 구역을 20m 이상 벗어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경보음이 울립니다. 밴드 부착을 거부하면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변경되고 격리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